아니 왜 이렇게 자도 자도 피곤하지? Tomorrow. 아 개운해. 네 안녕하세요 오라이 스튜디오 서유입니다. 잠 잘 자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잠을 어떻게 잤는 거에 따라서 우리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또 삶의 질까지 달라지거든요. 잠을 얼마나 잤느냐도 중요하지만 잠을 어떻게 잤는지 그 잠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최적의 잠의 퀄리티를 누리실 수 있는 아이템을 준비했는데 이 데레마 인공지능 스마트 베개 준비했습니다. 나는 무호흡 증상이 있다. 나는 자도 자도 개운하지 않다. 나는 코를 곤다. 하시는 분들께 좋은 리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처음 이 베개를 봤을 때 느낌은 오 크다 였어요. 제가 이렇게 딱 누워도 옆으로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가로 같은 경우에는 60cm 그리고 세로는 42cm. 그러니까 저는 보통 게 잘 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뒤척이더라도 굉장히 이제 옆으로 공간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중앙과 하단 이렇게 두 개의 구간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머리와 그리고 목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커버를 보시면 굉장히 스판기가 있는 부드러운 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까끌까끌거리지 않고요. 오히려 얼굴에 닿았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줘서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속커버는 방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때 땀을 흘려도 메모리 폼까지 땀이 들어가지 않아서 습해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 커버가 더러워졌을 때는 커버를 완전히 분리해서 세탁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관리도 편리했어요. 자 그리고 메모리폼은 일반 메모리폼보다 더 밀도가 높은 고밀도 프리미엄 메모리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말랑거리지도 않고 또 너무 딱딱하지도 않게 쫀쫀하게 내 목과 머리를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공기순환도 잘 되는 오픈셀 메모리폼이기 때문에 쾌적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베개 옆쪽에 AC 어댑터를 전원과 연결해준 뒤에 데레마 앱과 베개를 블루투스로 연결해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처음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앱에 들어가셔서 베개의 높낮이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 자동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높이 자동 설정 기능으로 들어가서 천장을 보고 바르게 누운 상태로 누워있으면 개개인의 무게와 체압에 맞게 자동으로 높이 조절이 되어요. 이렇게 헤드 부분과 넥 부분 두 곳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벨의 폭이 너무 높으면 나에게 딱 맞는 그 높낮이를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레마 인공지능 스마트 베개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감하게 레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는 그 편안함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은 뭐 스마트워치라던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수면 앱 같은 거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이 베개 같은 경우는 직접 머리를 대는 거잖아요. 이 베개만큼 수면 패턴을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레마 인공지능 스마트 베개는 AI를 통해 보다 정확한 수면 모니터링이 가능한데요. 자면서 뒤척이는 정도와 코를 고는 시간, 총 수면 시간을 취합해서 하루의 수면 지수를 알려줘요. 특히나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께 좋은 게 자면서 코를 골기 시작하면 코골이를 녹음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코를 고는지 객관적으로 들어볼 수 있어요. 코를 엄청 고는데 이제 본인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옆에서 너 코 엄청 고라 해도 나 코 안 고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제레마 인공지능 스마트 베개로 내 코 고는 이 수면 패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 시에 코골이를 감지하면 이렇게 앱상에서도 코골이를 감지했다는 문구가 뜨고요. 30초 이내에 자동으로 넥 부분의 높이를 높게 조절해줘요. 목 부분이 올라가고 머리 부분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확보되고 호흡이 원활하게 도와주어 코골이를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잠에서 깨어난 뒤에 앱을 확인하면 몇 차례 뒤척임을 했는지, 코를 고는 시간은 얼만큼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제레마 인공지능 스마트 베개로 잠을 자면서 매일매일 수면 패턴을 확인해보고 내가 어떻게 잠을 잤는지 확인해보면서 그날의 컨디션을 비교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북목이기 때문에 좀 스케줄이 많은 날은 이 뒷목부터 목 그리고 어깨까지 굉장히 약간 뻐근하거든요. 내 머리부터 목 그리고 어깨까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베개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좀 편안한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제레마 인공지능 스마트 베개 같은 경우에는
함께 잠을 자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뭐 코를 골거나 아니면 뒤척여서 잠을 방해하는 일이 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자도 좀 개운하지 않다, 나는 코를 곤다 하시는 분들, 이 제레마 인공지능 스마트 베개를 이용해서 꿀잠 주무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안녕.